있을지 필살기를 보여주세요. 옥트메이지 잡고요. 네, 인카운트 넉넉해야 랩 38은 찍으니 아, 그렇긴 하죠. 일단 레벨을 맞춰놔야 보스를 깨긴 하니까. 자,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다들 수고가 많고요. 보시느라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폴트 우나 아이다가 레벨이 올랐는데 아이다가 지금 레벨이 제일 높네. 아이다가 40이네. 네, 어퍼컷이 격투감이 떨어져요? 그래요? 여기가 이상하다. 길이 이상한 대로 이어지는데? 아이템이구나. 수호의 방패. 좋은데. 자, 수호의 방패. 그 수호라고 하는 김수호 씨가 쓰는 방패고요. 김수호 씨가 그 여행을 하다가 다른 좋은 방패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버려두고 간 뭐 그런 방패를 하나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와 볼까요? 아,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그러지 마세요, 좀. 자, 여기서 인카운트가 벌어지겠죠? 네. 아, 레오네님네 학과의 이수호 씨의 방패. 아, 그렇구나. 아, 누구 건가 했나, 이거. 아, 주인을 찾아줘야 되나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맥베인. 자, 어퍼컷. 여기다 쓰고. 자, 아이다. 아이다가 제일 많아 필요 없는데, 아이다만 레벨 올라서. 18 남았으니까 스텔머쉬 쓰고. 자, 우나 뇌법. 네, 저그의 가디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인드 아이즈를 다른 섀도우에게 쓴 다음에 전체 스킬을 난무하면 되겠지 이제. 자, 뇌법 잘 들어왔구요. 네, 이런 90년대 전투복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이 게임이 바로 팔콤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팔콤의 게임의 전투부금은 정말 끝내줍니다. 오, 아이다의 본체를 때리네? 자, 여기서 스탑. 볼트, 라운드 러쉬. 자레스. 그 다음에 맥베이는 마나 없으니까 로크래쉬. 아이고, 스톱. 이거 말고 옥트메이지. 자, 볼트 다시 한 번 더. 라운드 러쉬. 아니야. 몇 마리 안 남았으니까 점프 러쉬. 섀도우. 네, 시작 부분이 궤적 시리즈의 줄창 우려먹는 은혜의 의지 그 곡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그래도 제가 아까 그만 했었거든요. 그 천국의 궤적에서 OST랑 똑같아요, 거의 앞부분이. 굉장히 비슷하죠, 앞부분에 시작할 때 부분이. 자, 요거 마무리하고요. 같은 그 음악 제작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팔코베이는 JDK팀이라고 하는 음악 밴드가 있는데 그 팀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썼던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약간 좀 더 발랄하고 재밌게 편곡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막 행동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진흙이었나? 진흙을 운하가 끼고 있구나. 네, 그게 팔콤 소속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그러면 그냥 일반 밴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저 하이볼거가 진흙을 거나 보는구나. 그러면은 라라바이를 하이볼그에게 걸자. 그 다음에 아이다를 이렇게 하고. 아, 그냥 일반 밴드인데 팔콤에서 맨날 부른다, 맨날 쓴다. 그렇구만. 어우, 바인드구나. 진흙이 아니고 젠장. 이렇게 되면 못 쓰잖아. 여기서 리커버리 폴트. 자, 다시 한번 폴트. 여기서 마인드 아이즈 섀도우. 자, 맥할아버지 맞으면 안 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때리셔야죠. 자, 아리아. 여기서 완전 회복 맥할아버지. 아, 항상 같이 해서 직원인 줄. 그죠? 심지어는 게임에서 그 영전3의 만트라 사무실에서도 JDK팀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게임상에 막 비밀 통로 막 그런 데에도 넣어놓을 정도로. 이스도 그렇고 그 영전3의 만트라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다 다 JDK팀을 포함시켜놓죠. 자, 일단은 섀도우 한 마리를 못 봤으니까 저거를 쓰고.
자, 오케이, 다 들춰냈고. 아유, 우리 토마스가 감전돼서 사망. 감전돼서 사망. 위기탈출 넘버원. 자, 일단은 요거. 아, 이런 씨. 역시 너무 난전이 되면은 이렇게 마인드 아이즈 거는 몬스터는 자꾸 풀리니까 이게 싫어. 잠깐 스탑! 가지마! 어, 오케이, 돌아가서 섀도우 잡아. 자, 우리 지금 토마스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자, 우리 토마스가 미쳤죠? 바다에서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슬슬 빠져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여기 또 인카운터 걸리겠지. 일단 미끼를 여기 가는 길 있고. 어, 이렇게 넓은 데 인카운터 없단 말이야? 네, 아이다가 40레벨이 됐어요. 근데 아이다는 안 쓰기 때문에. 어, 잠깐만. 자, 여기가 옥트메이지, 볼케논, 하이볼거. 어, 일단 하이볼거가 그 바인드였고. 자, 하이볼거를 어떻게. 아, 이거 그 마일이라도 있었으면은, 마일이나 어빈이라도 있었으면 바인드를 썼을 텐데. 자, 바인드가 얘네한테 없지. 알렉으로 타겟 마인드 아이즈. 그러면은 쓰기 전에 없애버리자. 자, 우나가 여기서 래쉬 드링크를 맥할아버지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맥할아버지로 어스케이크 쓰고, 자, 그 다음에 토마스로 찍어버려. 점프러쉬 하이볼거. 아우 씨, 안 닿네. 닿지를 않아. 우리 영전포, 영전서 4에서 둘가의 명대사죠. 닿지를 않아. 자, 우리 아이리아가 환자 냅두고 어디 가는 걸까요? 자, 환자 치료나 하지 어딜 뭐 싸우러 가. 어, 반사 좋구요. 아, 하필 또 우나한테 써가지고.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 됐구요. 어, 레벨 오를 캐릭터가 두 명 보이네요. 두 명이 지금 레벨이 오를락 말락하고 있는 상태고. 자, 문 따고 올라와 볼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올라가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제 빠져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진짜? 여기가 아마 마지막인가? 원래 이 맵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라운드 러쉬. 자, 우나. 레인샷. 그리고. 자, 토마스. 일단 저 하이볼거 좀 찍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아이다는 퍼펙트 부르고요. 레벨업 하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간다. 아우씨, 두 명이나. 어, 세 명. 아니, 일행들이 전부 다 돌이 되고 있어. 자, 그치만 우리에게는 저렇게 비밀병기 페드로가 있기 때문에. 자, 페드로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요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어, 맥베인과 토마스가 레벨이 올랐네요. 자, 토마스도 이제 40이 됐네. 야, 근데 원래 이 부분에서 아이다가 토마스보다 레벨이 낮은데. 자, 사랑을 연주하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그 얼마나 전투를 안 했으면은 토마스가 아이다보다 느릴까. 자, 사랑의 공명석이에요? 근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문 닫고 여기가 마지막이네. 오케이, 끝났다. 나왔다. 아, 나왔네. 자, 바람과 화염으로부터 태어난 앙상블. 여기서는 이제 앙상블만 쭉 쓰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바람과 화염이었죠? 바람. 여기서 화염 어딨어? 화염. 화염 불. 어, 불 쓰고. 바람 화염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맥베인과 우나 마나 있고 가자. 네, 기타라 하나만으로 뭘 연주하든 심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토마스는 잡목들 잡고, 맥베인, 우리 맥할아버지 풍법, 그 다음에 우나. 자, 화법 쓰고. 어, 아이다는 인형 불러서 잡목 잡고.
자, 우리 폴트. 폴트로 뭐하지? 자, 잡몹을 치자. 네, 문지기에 혹여나 범위어 마법을 쓴다면 꼭 다 떨어뜨리시길. 아, 괜찮아요. 뭐 다 같이 죽으면 되죠. 자, 164의 데미지. 아, 딱 2킬 날 데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노가다 안에서 그런지 레벨이 딸리나 보구나. 마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데미지가 2킬 날 데미지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고생 좀 많이 해야겠네. 자, 우리 아리아 잘 힐하고 있고요. 일단 한 마리 잡고 프루트아이 문지기, 그 다음에 화법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풍법. 아, 레벨이 너무 낮아요. 그렇긴 하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한 40 정도 찍은 다음에 마력을 좀 꽃갈 모자라던가 뭐 그런 거 막 끼우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2킬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세 번이나 이렇게 때려야 되는 이 귀찮음. 이 귀차니즘. 아, 40이었다고요, 여기서? 난난난난난난난. 자, 문 따졌죠? 그 다음은 뭘까? 화염과 어둠. 가스레인지 쓸 수 있겠네. 제가 지금까지 가스레인지를 거의 안 썼었는데, 거의가 아니지. 아예 안 썼었구나. 이미 끼고 있네, 어둠과 불. 가스레인지를 쓸 수 있겠네. 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몹줄 좀 잡아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그 심한 있잖아요. 심한 걸린 애들. 걔네가 싫어, 너무. 얘네까진 괜찮은데, 나중에 심한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진짜 너무나 싫어. 자, 점프러쉬, 그리고 폴트. 더블 스트라이크, 이쪽, 이쪽, 그리고 아이다. 퍼펫트 내보내고. 아, 가스까? 메카라버지가 왜 이렇게 앞으로 가지? 됐네. 아우, 다 탄다, 야. 뭐야. 아이다랑 패드가 숨졌네? 여기선 요 데미지로 2킬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 메카라버지가 생명이 위독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가지고, 퓨어 드링크를 메카라버지한테 주고. 다행이다. 아, 졌다 했어, 다행이다. 오케이, 메카라버지한테 안 맞았고. 좋아요. 2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나, 문지기, 그리고 맥베인도 문지기. 아이, 폴트, 이런 짓 하지 마. 니 무식한 건 알지만 그러지 마. 자, 힐 잘 들어왔고요. 아우, 폴트가, 폴트가 맞은 게 아니구나. 자, 반사 좋습니다. 네, 아이달 살리면 패드도 같이 사는구나. 아, 그러네. 아이달 살렸네요, 보니까. 아, 6이 남냐, 저렇게. 가스 공사는 강하구나.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안 살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직접 살리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편하다. 아리아가 다 살려주니까. 자, 그라베트 성. 이렇게 우리 샤오와 레이첼이 이런 걸 또 빠지고 넘어갈 리가 없죠. 항상 사건만 있으면은 항상 끼죠. 이제 지쳤어. 아빠, 정말 맥이랭이 여기 있어요? 사부는 꼭 있단다. 노메우스의 병사 그렇게 말했어. 어둠의 태양을 따라서 브로데인의 성으로 갔다고. 사부가 찾고 있다는 수제의 멜로디와도 관련도 많을 거야. 가끔씩은 사부를 도와주자고. 도와주자고 주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들 마을을 둘이서 왜 걷고 있죠? 이건 무슨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마을을 둘이서 왜 걷고 있죠? 아니, 걸으면 안 되나? 무리라는군. 이 사람 아빠 비슷한 타입이군. 지금 맥은 뭐라고 했지요? 아는 사이입니까? 맥 일행은 성 안에 있어요. 응, 그래, 봐, 있잖아. 안심하니 배가 고프군. 술집이 어디지? 이렇게 샤오와 레이첼이 그라베트 성에 도착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라. 어둠과 대지로부터 태어난 앙상불, 어둠과 대지, 그리고 마음의 문도 열어대. 와, 진짜 할 게 많어. 자, 어둠과 대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일단 시마을 폴트에게 이 상태에서
홀트 마나 채워주고. 야 이거 마나 포션 이제 슬슬 진짜 한번 나왔다 올 때가 됐다. 아 샤오와 슬레이드가 왠지 같이 배를 채울 것 같은 느낌. 자 여기 문지기가 나왔는데 정말 까다로운 짜증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우선 여기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기법 그리고 맥베인. 어 잠깐만 여기 뭐였죠? 나 까먹었어. 지법이랑 풍법인가요? 암법과 돼지였나? 어 암법과 돼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까먹어가지고. 흑돼지? 자 요게 암법과 돼지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한 번도 안 썼었네. 좋은 것만 썼고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썼네. 자 이렇게 지져버리죠 아주 그냥 꾸물꾸물. 아리아로 전체 회복 한번 캐스팅하자. 어우 제 캐스팅 시간이 너무 길어. 거기다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었는데 요렇게 마법 시전 중에도 이 마인드 아이즈 시간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같이 이렇게 앙상블 같은 경우는 연출이 길기 때문에 마법 시전 중에 이게 다 마인드 아이즈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짜증나 이게. 자 일단 밝힌 다음에 다시 한번 거의 뭐 마인드 아이즈 한 번에 양상불 한 번 이 꼴로 밖에 못 써요 거의. 자 이거는 계속 리필을 해줘야겠다. 이 폴트 이 뻘짓하지 말고 아니 허공에 삽질하지 말고 폴트로 마인드 아이즈를 계속 써야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폴트 마인드 아이즈 여기다 쓰고 어 아리아 잘하고 있어. 그래 그 기세야. 자 잘 들어왔고 아 또 사라졌어. 아 너무 싫어 이거. 한번 쓰고 또 써야 되고 한번 쓰고 또 쓰고. 네 맞아요 지속시간이 꽤 짧아요. 다시 쓰고 자 폴트 이건 끝났어. 저걸로 하자. 네 한라산 순한 맛이 올레로 이름이 바뀐. 어 그래요? 올레? 왜 이름을 바꿨지? 자 여기다가 써주고 계속해서 앙상블을 매기겠습니다. 자 폴트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 옵저버가 없는데. 그렇죠 클로킹한 몬스터를 보려면 옵저버가 있어야죠. 자 여기서 또 끊기겠죠? 여기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없어질 타이밍에 폴트가 마인드 아이즈를 쓰면 딱일텐데 자 여기 안 들어가겠지 아마? 자 없어질거야 아마. 오우 들어왔다 웬일이야. 야 완벽해. 딱 없어지자마자 밝혀냈고 마지막으로 한대 치자. 네 토일 출근 크리네요. 아이고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시다니 아 많이 슬프시겠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뚫었구요. 이제 마지막인가? 몇개 남았지 지금? 자신은 거울이 되어 소환되어 친구를 믿어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자 거울이 되어 소환되어 친구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가드 재킷 그 다음에 거울을 써야 되니까 꽃갈 모자 빼고 아리아의 티아라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가자. 일단 뭐 결과적으로 거울을 쓰라 그거지. 거울 쓴 다음 뻐겨라. 자 우선은 전진배열 앞에 가는 애들 토마스 이런 애들한테 써주고. 아이 생각해보니까 폴트 행진 꼈지. 여기서 요거 그리고 메카라버지 마법 쓰지 말고 어퍼컷. 자 그 다음에 우나 바로 리플렉스 폴트. 자 모든 일행에게 거울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나 다시 한번 아이다. 요번엔 아이다. 좋아요. 근데 이거 돌아가도 데미지 안 받는데? 아 거울과 정령. 아 친구들을 믿으라는 게 정령이야? 나 정령 없는데. 여기 있다. 다행이다 정령이 있구나.
자, 청룡 천둥 정령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나 자 아리아 말고 토마스 말고 맥베인한테 줬나? 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주고 아우 이 그지같은 데미지로 언제 잡어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령이 잡길 기다려야 되는데 와 씨 언제 잡어 이거 저 나약한 정령으로. 자 아이다 죽지마 죽지 마세요. 퓨어 드링크 대 먹어. 오케이 잘했어. 아니 좀 한 놈만 때리지 이거 씨 왔다갔다 하면서 왼쪽 거 때리고 오른쪽 거 때리고 씨 바쁘네 바빠. 자 데미지가 들어갈 리가 없죠. 우리 맥베인이 허수죽으로 하고 있고요. 아 자꾸 이렇게 왼쪽 거 때린 다음에 오른쪽 거 때리고 정말 말을 안 듣는 친구예요. 한 놈만 좀 때려달라니까. 정령도 좀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번엔 왼쪽 거 때리는 것 같은데 어우 웬일이요. 좋아요. 이제 왼쪽 거 일단 빠르게 잡아버린 다음에 아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좀 가만히 좀 있지. 자 아리아가 완전 회복. 토마스 네. 아 진짜요? 노트 7이 터졌어요? 핸드폰 폭발 사고는 항상 있구만. 자 우리 토마스가 숨졌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정령 받기 필요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맥베인은 죽으면 안되잖아. 자 맥베인 큐어 드링크 맥이고요. 어? 뭐야 정령 안죽어? 정령이 살아있네? 괜찮네? 오 소환자가 죽어도 안가는구나. 좋은데 다행이다.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 나난난난 네 옥트메이지를 옥매트지. 네 그렇습니다. 옥매트입니다. 옥매트 마음의 눈을 열어라. 물과 벼락 돼지와 물. 아 진짜 골치 아프게 한다 이거. 물과 벼락 돼지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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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돼지 돼지 꼈구나. 벼락 빛 그리고 여기다 물 이렇게 주면은 되겠지. 물 벼락 물 벼락 돼지 물. 오케이. 그 다음에 시만 껴야 되고 시만한테 아리아 티아라 껴주고 이거를 꽃가루 모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토마스를 티아라로 끼고. 아니 토마스? 아니 토마스한테 왜 줬어? 토마스 반다나 끼고 아리아 티아라 끼고 이 상태로 타프 하나 쓰자. 자 갑시다. 어우 너무 할 게 많어. 아 하하하 힘들다. 자 일단 물 벼락이 왼쪽인 것 같고요. 돼지 물이 오른쪽인 것 같으니까 물 벼락 왼쪽. 오케이 외우자. 물 벼락 왼쪽. 물 벼락 왼쪽. 네 프레님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물 벼락 왼쪽. 물 벼락 왼쪽. 물 벼락 왼쪽. 물 벼락 왼쪽. 옥트메이지 프로트아이 문지기. 아 잡몹도 참 많이도 나왔네. 자 물 벼락이 왼쪽. 마인드아이즈 쓰고 그 다음에 자 아이다는 인형 소환 한번 해야겠네요. 인형 소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점프러쉬. 네 그저 시만까지 정말 진짜 극바람. 자 일단은 물 벼락이 왼쪽이니까 물 그리고 우나 자 벼락 뇌법 요렇게 매기고. 오케이 좋아요. 아우 아유 이 지하에서 물을 이렇게 쭉쭉 뽑아내시네. 어우 하필 또 아이다한테 썼어 저걸. 야 이거 다 죽었는데. 야 아리아 이거 몇 단겨. 자 일단은 여기서 전체 회복 한번 쓰고 자 토마스 계속 찍어. 자 이거 원래 그 애들 산계에 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합시다. 아 또 없어졌죠.
자, 마인드 아이즈를 다시 한번 이쪽 문지기. 빨리 문지기 하나를 잡지 못하면 이거 망해요. 자, 아이다 숨지겠죠, 이제? 자, 아이다 숨졌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잡목들은 잡히겠네. 자, 빨리 심한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뇌법. 자, 여기 한 발, 그리고 수법. 수법 맞지? 오케이. 수법 여기 쓰고, 아리아 계속해서 힐. 전체 회복. 자, 우리 토마스가 숨지면 안 되는데? 토마스 프로트아이. 어우, 우리 폴트가 하늘로 올라가네요. 자, 하늘 구경도 해보고 좋겠어. 210 데미지. 와, 장난 아니다. 자, 여기서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마인드 아이즈를 계속 써. 자, 또 써. 계속 써. 죽을 때까지 계속 써. 또 써. 자, 좋아. 잘 들어왔지만 이게 아마 데미지가 안, 오케이.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인드 아이즈 여기다 쓰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땅이랑 물이었죠? 땅이랑 물을 여기다가 쓰고. 땅물 맞나, 근데? 땅물 맞겠지? 맞을 거야. 설마 뭐 틀리게 하겠어? 자, 그 다음에 폴트 계속해서 마인드 아이즈 써야 되는데 너무 붙었다. 이게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자, 괜찮아. 우리 아리아가 있어. 아리아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거야.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마인드 아이즈 이렇게 쓰다보면은 딱 풀렸을 때 바로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쓰고. 208 좋아. 데미지가 일단 잘 들어왔구요. 14 남았구요. 자, 마지막 한 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땅, 물.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자. 아, 힘들어. 어려워. 아, 안그래도 머리 나쁜데. 아, 안그래도 머리 더럽게 나쁜데. 갈수록 외우기가 힘들어. 자, 폴트 문화 레벨 올랐습니다, 일단. 자, 뚫렸구요. 아, 보스보다 더 짜증남, 그죠? 마지막이네. 오케이, 다 왔다. 아, 다 왔다. 자, 물의 옥좌라고 합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구요. 그 다음에 빠질 캐릭터 아이템 다 뺏겨줘야겠죠, 이제. 자, 빠질 캐릭터들의 아이템을 다 뺏겨주겠습니다. 아이다랑 토마스 내비두고, 아이다 거랑, 그 다음에 아리아. 자, 아리아 이코노미 링만 빼고, 아이다는, 다 빼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뺏긴 다음에 가보자. 요렇게 가봅시다.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살 돈이 모자라서. 자, 우와, 엄청나다. 이렇게 웬 해저 생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비올라 룸이라는 건데, 이것이 비올라 룸. 이렇게 드디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선 부상시키면 되는 거지. 자, 부상시키려면은 때려서 부상당하게 만들어야 부상. 죄송합니다. 자, 오, 이것은 비올라 룸을 부상시키는 멜로디, 즉 유혹의 멜로디를 표현한 비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향하여 빛이 된 사랑을 그 거울에 비추면 세김의 자수가에 정령들도 사라진다. 수저와 돼지의 백성, 마치 진흙을 진행하는 은지와 같다. 바람과 화염, 힘과 기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하고 인내와 심화를 갖고 어둠을 제기한다. 탄생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각 속성의 그 각 공명석들의 순서가 순서대로 적혀있죠. 이 주문이 수저의 멜로디의 노래 구성, 프레이즈의 배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나머지 이렇게 후속타가 왔습니다. 이건 엄청나군. 엄청난 것이 잠들어 있었군. 비올라륨 자체가 공명석과 같이 동작합니다. 공명석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을 연주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폴트 우나, 곡의 구성은 외웠나? 라고 하는데 우리 두 천재들은 당연히 외웠겠지. 야, 이 말이 돼 이게? 방금 한 번 봤다고, 한 번 쭉 읊었다고 이 많은 거를, 이 24개의 조합을 어떻게 외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24개를 어떻게 벌써 외워? 자, 어쨌든 간에 뭐 외웠다고 합니다. 받아 적었어도 아니고 외웠어야. 이게 말이 돼. 받아 적었어? 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아참, 한번 확인해보는 건데, 부상에서 해상을 나가면 어둠의 태양이 바로 근처다. 결계를 깨지 않는 한 공명마법은 사용할 수 없다. 아무쪼록 잊지 마라. 응, 알았어요.
네, 순간 기억 능력자들